할렐루야. 11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하시겠습니다. 459장 예전 찬송가는 514장이고요. 누가 주를 따라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 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2페이지고요 룻기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당선자 발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항상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우리 신앙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 후보가 낙선했더라도 할렐루야. 앞으로의 4년이 기대된다면 할렐루야. 또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더라도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일평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초점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미국 기업 중에 애플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의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근래에 봤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진행자는 그에게 여기 모인 학생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신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젠슨 황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은 리질리언스가 매우 낮습니다. 불행히도 리질리언스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대한 문 지능이 아니라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은 똑똑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은 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한 고통과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유머를 가미하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젠슨 황 CEO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핵심적 기질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시련과 고통을 인정하고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리질리언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리질리언스가 뭘까요? 알다시피 리질리언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붙으면 그 강도가 그 전보다 더 세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한용사전을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다소 복잡하고도 모호한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영어 서적들을 번역할 때 이 resilience라는 단어를 놓고 참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잡초근성이라고 직역이 아닌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보다는 잡초근성이 이 resilience의 의미를 더 잘 전달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잡초라고 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죠. 복음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잡초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플레이그라운드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전쟁터, 배틀그라운드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꽃이 아닌 잡초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합초근성을 키우고 리질리언스를 키우고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성공의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영성 작가인 탐 에릭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의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따르는 것, 즉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만나지 않은 사람, 가보지 않은 장소, 아직 베풀지 않은 용서가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 믿음은 여정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기억과 상식과 통제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믿음은 길에 관한 것이지 길 위에 있는 특정한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전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동반자가 나타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문이 막히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근원이 흔들리고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아브라함이 본 적도 없는 땅으로의 연적, 모세가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땅으로의 여정, 바빌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여정,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외곽 언덕으로 심지어 제자들의 시야를 벗어나 하늘로 되돌아가신 여정을 우리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명의 비범한 제자, 한 명의 뛰어난 믿음의 여인에 관한 여정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은 루키를 일종의 효에 관한 매뉴얼로 취급하지만 실제로 루키는 아주 훌륭한 제자 훈련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루키는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잡초근성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취약한 처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관과 더불어 자신의 인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루키의 배경이 되는 1장의 내용을 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시작됐죠.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빵의 집, 그러니까 빵집 또는 떡집 또는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루키의 첫 구절부터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고 저자는 기록하죠. 빵집에 기근이 든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굶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또한 두 아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기회의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던 이 가족의 꿈은 금세 악몽으로 바뀌게 되죠. 그 가족에게 갑자기 비극이 닥쳤고 무려 10년 동안 가장과 그리고 또한 두 자녀는 줄줄이 죽게 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보다시피 5절 후반부는 상당히 함축적이지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가슴이 뭉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나오미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모압을 또다시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있으면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비참한 점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공허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베들레헴을 출발할 때는 가족 식구가 4명이었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오직 자기 한 명뿐이 없었기 때문이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처럼 다행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 중 한 명의 미망인인 모압인 며느리 룻이 함께 가자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미와 룻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그 고부,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자식 없는 과부라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꼬리표를 달게 된 셈이죠. 실제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그 두 여인은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주어진 권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안전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녀가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 우리 한국과 비슷했죠? 하지만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령의 나오미와는 다르게 룻은 가임을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지 10년 동안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부장 사회에서 불임은 언제나 여성의 탓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아들은 살아생전에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룻과 빨리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거나 아니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첩을 둬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나오미와 룻은 둘 다 불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룻은 다시는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과부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동네에서 아마 가장 약자였습니다. 둘 다 자녀 없는 과부이자 심지어 룻은 이민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두 과부에게는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조금만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과부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사회적 제도인 율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밭에 남겨두면 돌아가서 가져가지 말라.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주도록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룻기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율법이 없으면 룻의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전무합니다. 여생을 자식 없는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실패하고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낭비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아마 모든 친척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곧 굶어 죽어야 했고 비교적 젊은 룻은 기껏해야 첩이나 최악의 경우 매춘부가 되는 것이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나오미와 룻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명언처럼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바로잡으실 계획이 있으셨죠. 알다시피 룻기 2장부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은 룻의 잡초와 같은 근성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새 삶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구절을 보세요.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붙쫓았다. 정말 예사롭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에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결혼식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 이 합하여라가 바로 붙쫓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룻은 찰거미처럼 나오미에게 꽉 달라붙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남편과 여인이 서로 꽉 부둥켜안 듯이 꽉 달라붙었다. 붙쫓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결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며느리의 결심을 한 번 더 꺾으려 하죠. 하지만 룻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로 나오미에게 응수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종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자 엄청난 사명 선언문, 아니 사명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젊은 어떤 모압 과부가 유대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미래도 가족도 친구도 백도 전혀 없는 어떤 먼하면 이국 땅으로 가야 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 또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을 잃음으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 거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박탈된 인생의 막장에 도달한 그녀는 어떻게 이런 강력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옴이라는 정말 썩은 동화줄을 꼭 붙잡았던 것일까요? 룻이 보여준 상식 밖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사랑, 사랑 아니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댁과 건강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룻이 보찜을 메고 고향을 떠나 길고도 고단한 여정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떠남으로 룻은 자신의 안위나 개인적 욕망을 제쳐두고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떤 꿈이나 직감이나 혹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자신의 운을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룻은 단 한 가지 이유, 즉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룻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자신의 육신적 안위를 샬롬, 즉 영적 안위, 내적 평화와 맞바꾼 셈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룻과 나오미의 베들레헴의 여정은 자신들의 인생뿐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 가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히브리 이름이 줄줄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거기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느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미친 짓이다,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을 떠난 모압 과부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룻의 개인적인 여정은 물론 베들레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룻의 여정은 수세기 후에 베들레헴의 밤에 있을 사건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대강절에 회자하는 내용입니다. 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밝은 별, 그리고 또한 천사의 노래에 놀라는 목자들, 룻의 후손인 요셉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 미소를 지는 장면 등등. 만약에 요셉이 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옮겼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주변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꿈속에 나온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따라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각종 위험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아내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랑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시점에서 그녀는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었겠죠.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점에서 나오미는 정말 인생의 낙오자,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공허함과 절망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까지만 놓고 본다면 룻이 나오미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풍만한 식량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된 우리의 모습도 나오미의 모습과 종종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로부터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무너지거나 또는 실직하거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갑작스레 맞이하면 공허와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건강, 여건, 안위, 자신감, 희망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잡초근성을 발휘하면서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예전에 개봉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천재 수학자 존 내쉬라는 주인공은 이 끔찍한 환각 증세에 시달립니다.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인지 그 환각 때문에 심지어 생명을 잃을 뻔한 정말 아찔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시아는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에 그 남편의 손을 갖다 대면서 이게 진짜예요. 즉 환각 증세를 겪는 남편을 향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랑만은 변함없는 진실, 변함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편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곁을 지킨 결과 결국 노년이 된 주인공은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룻은 나오미에게 이것만은 진짜입니다.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이 잡초와 같은 근성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약속을 붙쫓는 것, 꽉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룻과 나오미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삶이 공허하고 무력하고 쓸모없게 느끼시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베들레헴으로 즉 그분의 추수의 계절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그리고 또한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고난과 상실, 실패에 직면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과 의미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앙의 여종 룻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모압 여인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여정이 힘들어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이 시간 겸손히 간구합니다. 또한 고통과 시련에 빠진 우리 주변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인도와 보살핌 아래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당선인이 되게 하옵시고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도 축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약하거나 투병 중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지체들에게는 주님만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과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주사 저희가 끝날까지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하나 되어 함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